주인공이 이종석 씨인데 이 SBS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들었어요. 인기 가요 하실 때 네. 아이유 씨랑 대기실에서 말 한 마디를 안 하셨다고 이 아이유 씨랑 불화설이 있다고 그러셨어요. 이젠 말할 수 있다. 네. 아니 그거는 진짜 네.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진짜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말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. 아니 진짜로.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. 그 사실 사적인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. 그냥 진행할 때. 아 본인 스타일 아니에요? 아니요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인기 가요는 좀 어린 친구들이 타겟이라 분장 같은거나 표현 같은 거 좀 1차원적으로 좀 해야 돼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니 뭐 고민돼요. 뭐 아니에요. 뭐 이런 것들이 좀 싫었었는데 아이유 씨는 이제 피터팬 하자 분장 이번에. 아 본인 아이디어를 내요? 네 아이디어를 본인이 직접 내요. 이제 아이유 씨는 뭐 다른 음악 프로와 차별성을 좀 두자 이래서 뭐,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. 네, 뭐 분장을 좀 하자. 그래서 뭐 레옹 뭐 별걸 뭐 별의별 거 많이 했어요. 아, 마틸다. 제가 봤는데. 네 마틸다 뭐. 아니 근데 레옹 하면. 이 친구가 분장을 많이 했잖아. 수염에이지, 이거 써야지, 모자 써야지. 이 친구만 힘든 거야. 그때마다 조금 그래가지고 짜증이 좀 났었고. 그럼 그러네. 짜증이 나. 내가 봤을 때는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? 뭐예요? 눈사람이 있어요. 눈사람이네. 아, 눈사람 했어요? 네, 눈사람도 했는데.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.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진짜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앞뒤 없이 그냥 계속 밝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종석 씨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다 봤어요, 정말. 아, 정말요? 이종석 야, 씨가 어떻게 또 그걸 다 봐요? 그것도 진짜 신기해요. 집에서 쉬니까요. 느끼는 게 뭐냐면 이종석 씨 진행이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. 영혼 없는 진행이라고 그래서 별명도 생겼어요. 소울리스라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우, 아이유 씨. 오늘 꽃처럼 너무 예쁜데요? 대부분 이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종석 씨는 이렇게 안 하고 아이유 씨 오늘 꽃처럼 너무 예쁜데요? 이렇게 그냥 휙 지나가세요. 어, 네. 어, 왜냐면 그게 민망하니까. 네. 그렇죠. 네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좀 방방 뜨고 막 이런 게 조금 싫어가지고 그냥 덤덤하게 진행을 좀 했는데 그게 조금 성의 없어 보인다고. 아주 어렸을 때부터 패션 모델을 했잖아요. 예. 그 러닝에서 이제 뭐 이렇게 멋지게 좀 그렇지, 이렇게 뭐 또 시니컬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하다가 막 일하다가 여기서 예. 아이유 씨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나 삐졌어요 하면서 제목이 뭐 누구의 삐졌어 뭐 이런 거 그렇죠. 근데 저는 오히려 그 6개월 정도 하신 걸 쭉 보면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처음에는 오 진짜 영혼 없는 진행인데라는 생각에서 왜 이렇게 어색하지라고 했는데 저 오히려 나중에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그냥 아예 확 데뷔가 되니까 그래서 나 그냥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. 어? 이거 의도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. 아니 근데 처음이잖아요. 그러면 아니 자다가도 딱 그래서 어차피 그때부터 왠지 막 그런 거 있지. 그런 거 있어요. 있지. 자다가 뭐야 이게 뭐가 제일 좋아요? 뭐 어떤 거 해야 돼요? 어떤 거 하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. 피터팬이 제일 대사랑 동작이 어땠어요? 어떻게 했는데? 아니 그냥 그런 거 아니 뭐 대사나 동작은 항상 비슷비슷해요. 뭐 아니 뭐 고민이에요. 뭐 안 돼요. 뭐 이런 건데 고민이에요. 고민도 재밌는데 이거 고민이에요? 네 그래가지고 아이유 씨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제 국민 여동생이니까 다들 이렇게 너무 다들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 얄미웠었어요. 너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근데 또 직접 말하기는 또 뭐하고 계속 그쵸.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그만둘 때쯤 되니까 너무 또 아쉽더라고요. 미운정이 들었는지 뭐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아이유 씨랑 그때 이후로 그냥 안 보시는 거예요? 그 연락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. 이제 그때 왜 그랬냐 너 왜 자꾸 그런 걸 하냐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그랬더니 아 나는 좀 잘해보자 그런 거지 이제 뭐 서운했던 거 다 얘기했는데 네. 이제 아이유 씨도 너 오빠는 이제 남자가 치사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작가님한테 얘기를 하냐 이래가지고 지금은 되게 이제 몇 없는 친구 중에 하나가 됐어요. 아 좋다. 그래요. 어우 야 진짜 야, 오늘 녹화 잘 돼야 될 텐데 저 역시 고민이네요. 정말 하기 싫었나 보다. 아, 네, 힘들었었어요 그때는.